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영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마술사 김현준이라고 합니다. 진짜 어렸을 때부터 슈퍼스타였고. 뭐야? 뭐야? 오늘 지금 촬영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. 오늘 그러면 저희 머리를 뭘 할까요? 제가 지금 백발을 유지한 지가 6년 정도 됐거든요.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백발이었는데 머리가 너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개털이고 계속 이제 끊어져요. 여기도 보면 막 여기 방금도 지금 끊어졌잖아요. 아, 네. 네, 클리닉 같은 걸 좀 하면 어떨까 해서 머리 클리닉을 네. 하고 일단 샴푸를 좀 해볼까요? 아 좋습니다. 샴푸 여기서 할 거예요. 아 여기서요? 네. 샴푸 여기서 할 거예요. 궁금한 게 네. 이렇게 은발로 빼면 네. 그래도 앞에가 여기 조금 노랗기가 돌잖아요. 아 맞아요. 좀 시간이 지나면 전 최대한 머리를 안 감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퍼플 샴푸를 쓰긴 하는데 퍼플 샴푸 써보세요. 네. 사실 퍼플 샴푸, 실버 그레이 샴푸, 안티 옐로 샴푸 막 그런 샴푸 쓰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긴 하고 네네. 안 감을 수 있으면 안 감는 게 제일 좋나요? 그 위생적인 선 안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? 제가 91년생이거든요 엄청 동안이시네요. 저는 실물 딱 맨 처음 뵈고 생각한 것보다 좀 어리겠다 생각했거든요. 되게 어려 보이셔가지고 네네네네 어리게 살아야죠. 저는 아티스트는 철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좋은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디어도 떠오르고. 보통 아이디어 구상 어떻게 하세요? 보통은 탈색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네. 그러면 진짜 잡생각이 많이 나거든요. 아~ 잡생각이 아이디어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아~ 잠잘 때나 아니면 화장실에 있을 때나 그게 아이디어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기술을 만드는 거잖아요? 그렇죠. 기술을 만들기도 하고 마술적인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. 아 도구를요? 네네네. 매지션 빌더라는 직업이 또 있어요. 마술사의 마술을 만들어주는 직업입니다. 그래서 아~ 이제 네, 우리나라에도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. 원래는 외국분들만 마술 도구를 만드는 거를 실제 생업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런 직업이 또 있구나. 네, 사실 마술 도구를 만드는 분들, 그 매지션 빌더분들이 다 커스터마이즈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. 마술이 돈을 많이 들어요. 마술사분들은 돈을 벌 때 이제 공연비 같은 걸로 버나요? 그렇죠. 다 다르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태양의 서커스라고 혹시 아시나요? 저 봤어요. 보셨어요? 네. 태양의 서커스라고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연 기획사인데 저는 거기서 디 일루셔니스트라는 공연을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. 혼자. 아시아인으로도 혼자 하고 있어요. 유일한 아시아인. 유일한 아시아인. 오 그런 분의 샴푸를 제가 지금 영어인 아 제가 영광 저는 항상 밥 먹을 때 진짜 많이 틀어놓거든요. 거기 보면 진짜 저처럼 머리가 끊어진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맞아요 맞아요. 네. 지금 머리 만져보니까 좀 상태가 어떤 것 같으신가요? 저도 궁금한 게 카드 마술 있잖아요. 네네네. 마술사분들이 이거 새거라고 하면서 뜯어가지고 네네. 이렇게 보여주잖아요. 네네네. 그 새거가 진짜 아무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새거인지 아, 그러면 되어 있는 것도 있는지. 네, 그 카드 자체는 트릭이 없는 실제 뭐 카지노에서 쓰는 카드랑 똑같습니다. 다만 이제 좀 마술을 하기 편한 그런 느낌은 있죠. 대부분은 네. 그냥 네, 그냥 카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마술하기 편한 카드는 뭐지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잘 미끄러져서 이게 뭐 핀 펴는 게 잘 된다든지. 아, 그래서 이런 질감 같은 게 네네네. 하기 편하다는 거구나. 네. 안 그래도 그런 새 카드 준비했거든요, 제가. 여기 있다 안 그는 카드. 그렇지. 반대된 카드입니다. 저 혹시 그럼 카드 마술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 그럼요. 지금 하나 보여드릴까요? 네. 근데 또 저 이거 조심스러운 게 네. 카드는 보통 네네네.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잖아요. 네네네네. 옆에서 보거나 뒤에서 보면 그 뭔가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. 네네네네. 근데 저는 뒤에 있는데 그런 괜찮아요?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. 새카드 뜯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이게 다 1부터 K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카드 한번 잘 보이나요? 네. 카드 한번 섞고 아 그런 것까지 이렇게. 그러면 지금 손이 비어 계신 우리 어시스턴트님께서 카드 한 번만 섞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또 우리 한국인들 또 기가 막히게 또 샴푸 받다 마술한 적은 처음이죠. 와 나 진짜 처음이네. 지금 카드가 이렇게 쭉 있어요. 어시스턴트님께서 하나만 가져가 주시겠어요. 아무거나 좋아요. 아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. 아무거나 가져가세요. 구석진도 해도 돼요? 네네 아무거나 가져가세요.
아 가족 제가 봐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는 맛은 아니어서 그런 다음에 저 의심이 좀 많습니다. 아 그래서 앞에다가 사인업을 앞에다가 카드 앞면에다가 아까워 괜찮습니다. 카드 하나에 얼마예요? 요건 좀 저렴해요. 그래도 4,000원 정도. 어. 왜냐하면 마술사가 카드를 써봤자 이게 얼마 못 가거든요. 아. 사인된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한 장밖에 없는 카드가 됐어요. 방금 사인했기 때문에. 그러네요. 그 와중에 새 카드 뜯었습니다. 맞죠? 네. 이 카드를 그대로 제가 뒤집어가지고 가운데다 이렇게 넣을게요. 네. 가운데 넣으면은 당연히 맨 위는 그게 아니겠죠. 그렇죠. 제가 신호 한 번만 주면 그런 카드 이렇게 맨 위 이렇게 올라옵니다. 뭐야? 뭐야? 한 번 더 해볼게요. 한 번 더. 야. 세진이라고 사인된 카드 맞죠? 야 손 뜯었어. 와 저도. 와. 그대로 뒤집습니다. 털선 마술. 저 살 카드. 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그대로 가운데다가 쭉 넣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? 맨 이렇게 올라온다고요. 뭐야? 당연하지만 다른 카드 모두 다릅니다. 우와. 왜냐면 사인을 했기 때문에. 뭐야? 여기서 이번에는 뒤집어서 가운데. 잠깐만. 가운데다가 네. 그대로 넣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카드 올라가면 잘 보세요. 원. 요거. 네. 투. 쓰리. 한 번 이렇게 보는 뭐야? 뭐야? 뭐 넘어질 뻔해서 뭐야? 한 번 더 볼까? 한 번 더. 아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. 좀 더 어렵게 얘를 뒤집어가지고. 아, 자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카드 섞고 이러면은 그런 카드가 가운데 어딘가에 막 들어가 있겠죠. 네. 사인된 카드니까 어디?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. 네. 제가 손에도 아무것도 없잖아. 어? 뭐야! 뭐야! 입에서 접힌 카드 한 장 나왔는데 무려 사인된. 와 대박! 박수! 와 사인된. 뭐야? 입에 들어가는 걸 못 봤는데 저 계속 입 보고 있었거든요. 아 그러셨어요? 어쨌든 네. 뭐야? 이거는 잠깐만 이거 보여? 이거는 다 샀었어요. 저거 뭐야 이거? 네 뭐 이런 거 또. 와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방금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? 아 저거는 정말 높은 편이죠. 아, 네. 어. 바로 이렇게 아, 보고 있는.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.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? 네. 나 지금 샴푸 안 해.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카드를 제2내장이죠. 제2내장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해서 제2내장을 이렇게 흐트러놨어요. 그렇죠? 네. 제가 얘를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죠? 네. 제가 이번에는 좀 간지나게 한번 찾아볼게요. 섞고 첫 번째. 오! 오! 어디서 날라왔죠? 두 번째. 그러면 요렇게. 우와! 신호 한 번만 주면 제이가 혼자 이렇게 뒤집혀있어요. 우와! 자, 마지막은 우리 세진님께서 스톱하시면 돼요. 대박이다. 스톱. 대박이다. 미쳤다. 안 스톱! 아 너무 늦었다. 아 끝부분? 알았어 끝부분으로 갈게요. 저 의심이 많아가지고. 네, 괜찮습니다. 어디죠? 스톱! 여기요? 오케이. 어 마음에 드세요? 네. 요게 제이면 진짜 대박이겠죠? 네. 근데 아닙니다. 어? 이 카드는 잘 보세요. 자꾸 이렇게 흔들면 제이. 어! 잘 보셨습니다. 자 이럴 때 박수가 나옵니다. 예! 와! 대박이다! 대박이다! 아니 분명히 제 앞에서 흔드는데 미칠 것 같긴 해요. 어, 바뀌었어. 그리고 뭐 만져봐도 아무것도 없죠. 와... 아니 이거 저 이거 마스크 쓰고 보면 오히려 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 와 이거는 마스크 쓰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 친구 샴푸해야 되죠. 머리 헹궈야 돼. 아니 지금 나 이거... 어? 머리 헹궈드는 거 아니야? 네,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지금. 야 거품 다 사라졌어. 대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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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헹궈드리세요. 헹구는 것도 마술 안 되네? 아 헹구는 건 사라져. 혹시 고무줄로도 마술을 할 수가 있어요? 어, 고무줄로 할 수 있죠. 다 가능하시나요? 고무줄 하나만. 아, 작은 고무줄이구나. 네, 지금 방금 막 받은 고무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고무줄을 뜯습니다. 뜯었죠? 잘 보세요. 원, 투. 우와! 우와! 네. 가지는 거 아니야? 제가 밑에 뭐 떨어진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. 고무줄 안 준비했습니다. 집에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와. 그 다른 마술하는 거 보면 네네. 웬만하면 다 아시겠네요. 아. 그 막 야바위 같은 걸로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가 있고. 아, 네네네. 딱 보이세요 이게? 프랑스 파리 가면은 되게 길거리 야바위꾼 되게 많아요.
맞아요. 엄청 많죠. 맞아요. 근데 그거를 저는 맞춰요. 맞출 수 있어요. 왜냐면 그 친구들이 쓰는 테크닉이 대부분 마술에 쓰는 테크닉이거든요. 근데 맞춰도 진 것처럼 그쪽에서 연출을 해요. 그러니까 마술사가 트릭을 알고 가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그쪽에 바람잡이도 막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바람잡이 제가 실제로 이제 있는 공을 터치를 했더니 그 부분을 어떻게 쏙 빼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저는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제가 그때 손목 딱 잡고 여기 있잖아 했으면 바로 들키는 거였는데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나 이번에 이탈리아 갔을 때 유경이가 보고 저 사람들 돈 따는데? 맞아. 자기 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유경이 가서 하겠다고 해서 나랑 테이블 엘리 와. 맞아. 아 진짜 잘하셨어요. 이탈리아랑 파리가 진짜 많거든요. 네. 길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네. 주변 사람들은 다 네, 옆에 아저씨들이 돈 따가고 맞아. 자기 리액션 하고 이런 하더라고. 맞아요. 다 한패거리.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혹시 또 다른 거 보여주실 수 있는 것도 있나요? 카드 말고 좀 준비해오긴 했는데. 너무 좋아요. 그러면 혹시 보여줄 수 있는. 자, 이번에는 제가 조금 큰 카드를 준비했어요. 이 카드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크니까 손으로 가려지지도 않고 제가 뭔가 트릭을 쓸 수가 없는 수준이죠. 네. 그 옆에 그 여자 선생님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? 특이한 카드 준비했는데 한 장은 제가 멀쩡한 카드 요거 네네. 요건 제가 가슴에다 이렇게 잘 안고 있을게요. 여러분 못 보게. 그리고 카드를 제가 반으로 이렇게 뚝 잘라왔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는 모든 카드가 달라요. 똑같은 카드 절대 없습니다. 맞죠? 네. 나머지 반도 받아서 요거 잠깐 받아주시고 나머지 반도 똑같은 카드 절대 없습니다. 근데 얘랑 얘랑 똑같은 게 있겠죠. 네. 왜냐하면 이 카드의 반쪽이 얘니까. 네. 그러면 우리 세진 선생님이 제가 이 카드를 펼칠 테니까 아무 카드나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. 꼭 찍어주시면 됩니다. 아무 카드나. 이번엔 정 가운데. 정 가운데 얘요? 예. 바꾸셔도 좋고 안 바꿔도 돼요. 아니요. 안 바꿔요? 네. 그대로. 네. 그러면 우리 세진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. 그대로 가져가시고 본인만 보세요. 그리고 요거 잠깐 놔두시죠. 테이블에 놔주시고 우리 선생님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? 카드 뽑는 거? 보시면 그 반쪽을 우리 여자 선생님께서 찾으실 거예요. 거짓말. 대박이겠죠 그러면. 거짓말. 카드를 뽑으시고 이번엔 보지 마셔야 됩니다. 아무거나 한 장을 콕 찍어주세요. 어떤 거? 요거? 네. 요거. 그대로 올릴게요. 바꿔도 네. 되고 안 바꿔도 돼요. 그대로. 좋습니다. 그럼 이 카드도 이렇게 내려놓을게요. 자, 그 카드 제가 받겠습니다. 그 카드 받고요. 네. 자, 이게 우리 세진 선생님이 뽑으신 카드고요. 10 스페이드고 요것도 우리 어씨 분께서 뽑은 놀랍게도 잠깐만. 다시 가야 되나? 연기야! 왠 줄 아세요? 제가 처음에 카드 한 장 내려놨죠. 네. 이런 카드 본 적 있어요? 이런 카드? 이렇게 똑같습니다. 와,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와, 이게 와. 심지어 하나하나 같은 게 아니라 반반씩 같아요. 대박이다. 와. 신기하셨죠? 그러면 처음에 한 장이 애초에 제가 뽑은 거예요? 아니야. 와, 대박이다. 뭔가 되게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야. 머리결 좀 부드러워졌죠? 네. 되게 좋은 트리트먼트 쌍방이거든요. 와, 머리결 진짜 좋아졌어. 와, 대박. 와, 내 머리가 이럴 수가 있구나. 와, 근데 머리 진짜 찰랑찰랑 거려. 와, 너무 신기해. 근 6년간 만져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야.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네. 제품 몇 개 챙겨드릴 테니까. 와, 너무 감사합니다. 해주세요. 정말 대박. 머리색 유지하는 거랑 탈세모 전용 트리트먼트랑 네네. 그런 거 챙겨드릴게요. 와, 진짜 부드럽다. 이제 주 무대가 해외시잖아요. 네네. 국내에서도 좀 활동을 더 많이 하실 예정인가요? 사실 이번에 SBS 방송을 나가고 나서 네. 마술이 다시 한번 다른 이미지로 탈바꿈이 됐어요. 이제 눈요깃거리가 아닌 약간 하나의 문화 콘텐츠 또는 이 아트적인 그런 네.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게 있어서 이번 방송이 또 저한테 또 좋은 기회가 돼서 한국에서 또 팬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해서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
사실 우리나라가 네. 이 마술에 대한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네. 미국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다른 관광지를 가도 마술 산업이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만 좀 약간 애들 보는 거, 뭐 그 애들이나 보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 방송으로 인해 많이 이미지가 바뀌긴 한 것 같아요. 다행히도. 어허.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. 정신 실례가 안 된다면 네. 마술 좀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 그럼요.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카드 마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채이 선생님께서 일단 카드 전부 다 다른 카드면 똑같은 카드 절대 없습니다. 특수한 카드도 아니에요. 카드 한번 섞어주십시오. 이번 마술 좀 서론이 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신기합니다. 말도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오. 네, 섞으시고 자 그대로 카드를 펼 테니까 카드를 선택하시는데 카메라에 안 보이게 선생님만 몰래 보는 거예요. 아셨죠? 선생님만 몰래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면서 선생님만 몰래 보세요. 몰래. 그리고 카드를 꼭 기억해야 돼.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. 까먹으면 큰일 나요. 기억하셨어요? 카메라에도 안 보여요. 카메라에 안 보여요. 그대로 올려놓을게요. 까먹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론이 길어서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.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카드를 이렇게 막 섞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카드를 4등분을 할 거거든요.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. 자, 카드를 해놨습니다. 혹시 아무거나 하나만 찍어보시겠어요? 요거? 요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. 하나만 더 찍어주세요. 요거를 누구한테 줄까요? 네, 그대로 가져가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. 가만히. 또 어떤 거? 이거를 저 아니면 선생님한테 주시면 됩니다. 네, 주시고 그대로. 자, 이제 카드를 이렇게 듭니다.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을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내려놓다가 막 이렇게 섞어도 돼요. 그 대신 떨어뜨린 카드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. 자, 그대로 카드를 들어주시고 이번엔 반 정도 뗄 겁니다. 반 정도 떼서 여기다 올려놔주세요. 이 카드는 안 쓸 거예요. 안 쓰고 싶은 만큼 내려놓으면 돼요. 좋습니다. 뭐지? 그런 다음에 이제 카드를 카운트를 할 건데 네. 이렇게 한 장씩 내리면서 카운트를 하시고 자기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네. 해보세요. 총 몇 장인지 기억하나요? 네. 몇 장이죠? 저 4장이요. 전 12장이거든요. 몇 장이요? 5장. 6장. 이게 대박인 겁니다. 이걸 제가 다 사전에 계획을 했다면 믿으시겠어요? 아니? 안 믿기죠? 근데 벌써 소리가 지금 선생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, 숫자? 네. 말씀해 주세요, 어떤 거죠? 6클로버 6클로버가 이 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.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있지 않을까요? 여기요? 네. 요거는 6하트고 어? 설마 이것도 어? 다이아몬드 감사! 6스페이드고 우리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6클로버 날 찬양하라! 날 찬양하라! 우와 진짜 와 모든 카드 다 다릅니다. 와 저 진짜 미쳤다 진짜. 와 진짜 이거 우와 닭이야 우리 지금 카드 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와 소리 진짜 말도 안 돼. 감사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카드는 뽑은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. 아, 나 지금 촬영 끝내고 싶지가 않아. 하나 더 해볼까? 하나 더? 네. 하나 더 해볼게요. 촬영 끝내고 싶지가 않아. 하나 더 해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카드를 한 장씩 선택을 하실 거예요. 본인 카드만 외우시면 됩니다. 카드 한 장 안 보나 선택해. 저는 과감하게 맨 위거 그대로 한 번 의심 많으세요? 네, 그대로 한 장 선택해 주세요. 의심이 많아 진짜 밑에 이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마술 보는 게 싫다니까. 카드 본인 카드 보시고 외우시면 되세요. 외우셨나요? 네.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. 네. 자 여기다 올려놔주시고 올려놔주시고 위에요? 네. 여기다 어차피 섞을 거 올려놔주시고 올려놔주시고 본인 카드들 전부 다 외우고 있죠? 네. 6,4장을 제가 꺼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6,4장으로 신기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.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일단은 6,4장 그대로 6하트죠? 이거는 6하트를 제가 그대로 뒷면에다가 이렇게 놔줄게요. 그리고 이건 6클러버 6클러버도 뒷면에 놔주고 이건 6다이아몬드 그리고 6스페이드까지 총 4장입니다. 근데 제가 여기다가 신호를 한 번만 주잖아요. 그럼 6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냥 뒤집힙니다. 왜요? 신기하죠? 근데 여기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카드가 두 장이 뒤집혀요. 어? 그리고 또 한 번 신호를 주게 되면 카드가 세 장이 이렇게 뒤집히고 또 한 번 신호를 주면 모두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. 우와!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뒤집혀요. 아니 그냥 누가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? 신호 한 번만 주면 뒤집힌다고 그랬죠? 그래서 하나, 둘, 셋, 이게 우와!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신호 주면은 6들이
오른 카드. 오른 카드. 오른 카드. 만날 오른 카드. 날 찾아가라. 와! 오른 카드 있어? 저 이거. 나 이거 저 이거요. 미친 거 아니야? 나 정말 반응이 좋네. 와, 아니 이게 저혈압 환자들 환자분들 치료하셔도 되겠어요. 아,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요? 어, 너무 좋아요. 네, 계속 하고 싶다. 자, 제가 카드 한 장을 미리 적어서 놔뒀어요. 네. 네. 이 카드는 나중에 펼쳐볼 거예요. 네. 절대 보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고 보시면 보이지 않게. 자, 그대로 카드 가져가셔서 섞어주세요. 제가 바꿔치기 안 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어, 한 번 더 섞을까요? 아니면 여기서 그만? 한 번 더 할래요. 한 번 더. 이제는. 아, 좋아요. 아, 그런 거 좋다고. 괜찮습니다. 잘 하셨어요. 그대로 여러분, 완전히 카드가 난리 나게 지금 섞어 있죠. 네. 그러면 기우쌤이 네.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쭉 가다가 원하실 때 멈추시면 돼요. 여기요? 네.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펴주세요. 펴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카드를 가져가시면 돼요. 요 정도겠죠? 요 정도. 아, 요만큼. 아, 요 포함해서? 네, 요 정도. 요 정도? 네. 그러면 요 카드는 이제 사용하지 않을게요. 네. 자, 이렇게 카드가 또 있습니다. 이게 벌써 소름이 돋았고 한 2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숫자를 하나만 말씀해 보시겠어요? 20장 안에서. 14. 14요? 있습니다. 그러면 13, 14. 요 부분까지만 사용을 할게요. 그러면 카드가 되게 작아졌어요. 여기서 원하시는 만큼 한번 떼보시겠어요? 조금 떼도 되고, 많이 떼도 되고. 이 정도 뗐습니까? 좋습니다.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카드가 남았는데 두 개만 손가락으로 찍어볼까? 아무거나 두 개만? 이거 두 개. 그러면 나머지 카드도 여기서 기우쌤이 두 개만 찍어줘. 두 개만. 어? 두 개 찍었나요? 네. 그러면 여기 남았나요? 네. 설마. 아니 근데 설마. 제가 카드를 섞지도 않았죠. 네. 저는 기우쌤이 처음에 카드를 가져왔고 네. 섞었고요. 숫자 말씀해주셨고 두 장 두 장씩 뺐습니다. 네. 하필이면 이 카드가 남았어요. 직접 펴서 카드 카메라에 붙여주시면 말도 안 돼. 이거 진짜로 말도 안 돼. 진짜로 진짜로 말이 안 돼 이거는. 뭐야? 나의 어린 양들이여. 아, 틀릴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걸 가져가셨네. 아니 이거 우리가 몰랐잖아. 그러니까 저희 짜고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. 심지어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그 아까 그냥 두 개는 그냥 우리가 한 거잖아. 이렇게 한 건데 영원히 미스테리로 나올 겁니다. 와, 아 선생님 이거 진짜. 자, 오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